네, 통일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합니까? 네. 대한민국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책은 뭡니까? 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 정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포괄적 인권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하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인권 개념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문제 제기를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제 제기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직접 얘기한 거 있습니까? 남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권 문제라든가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아,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 개념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제출해 그렇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의제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포괄적 인권 개념에 보면은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선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 들어갔었죠? 의제 감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인권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몇 명이나 수용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대강 몇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만 명 넘습니까? 추후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미사일을 10차례 도발을 했는데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 적 있죠? 그 사이에?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허. 대한민국은 전략 물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유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물품 18억 원어치로 벌써 반출했는데요. 어떤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계류, 광물성 연료, 에너지, 철강 제품 등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1,020만 5천 불, 무려 122억 원어치를 했는데 안 했습니까? 예, 정부는 제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석유 반출 안 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재 면제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석유 반출은 신고했어야 되는 사항이죠? 당연히 그것은 제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근데 안 했죠? 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죠? 석유 반출? 예, 그것은 그래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엔 전문가 위원회에서 노트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노트가 바로 지적입니다. 주의해라.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들은 제재위원회의 제재 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외교 분야에 관련된 이 협정에 준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